카와시마 유타 박사 감시에 초강력 5분간 집중력 트레이닝.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100의 연습입니다. 한 문제 전에 답을 적어주세요. 아,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? 대박. 와, 내가 이게 그리는 거야. 어? 나 방금 못 봤는데? 여러분들 설명하다 못 봤는데 뭐였죠? 통과를 빨리 통과하기 좀 그렇잖아. 아, 내가 보고서 봤으면 아는데. 4요? 8? 왜? 내 팔을 무시해? 지옥 계산은 또 뭐야? 이걸 뭐지? 자, 잠깐만 말 걸지 마. 체험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박사님 이제 엄근진하게 할 건가 봐. 시작. 응? 아, 3이다. 아, 죄송합니다. 당황했나봐요. 잘하네요. 9요. 아니요. 9. 이런. 9. 9. 아, 잠깐만. 야, 뭐야? 못 봤어. 당황하지 마. 아, 1이었나? 뭐였지?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군요, 선생님. 당황하니까 다 까먹었게 됐어요. 아, 7인데요? 아, 잠깐만. 뭐였지? 파낸 순간 까먹네. 감 잡았나요? 네, 감 남았습니다. 마지막 문제. 아니, 7을 썼다니까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좀 억울합니다. 75% 정도이므로 레벨 유지. 왜? 왜 200 못 가는 거예요? 이런 씨, 장난 하나. 어이쿠. 오케이. 아, 똑바로 썼는데. 아, 왜 이게 8인데 6이라고 하는 거야, 이거? 일본 사람이라 그런가? 굿. 아, 일본도 좋습니다. 똑같잖아. 똑바로 썼는데. 8! 왜 내 팔을 몰라? 내 팔을 왜 내 팔을 모르는 거야? 오케이. 침착해. 흥분하지 말고. 아, 못 봤어. 뭐였지? 힘내요. 1 0 8 잘해야 돼. 아, 왜? 8이잖아. 아무리 진짜 천천히 그렸는데. 아직 괜찮아요. 아니, 누가 봐도 8인데 왜? 좋아요. 왜 그런 거야? 왜? 8! 크게 하자. 크게. 8! 어이쿠. 8이 안 돼. 버그야. 또 8이다. 마지막 문제. 고생하셨습니다. 꺼져, 씨. 뭐 잘못된 거 아니야? 왼쪽부터 쓰라고. 그런 게 어딨어. 8만 내면 되지. 60에서 70대 분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예? 그래, 30대인데. 아니, 8. 이게 왜 8이 아니라는 거야? 어? 8. 이렇게 하잖아. 8. 아, 나 좀 이렇게, 나 어떻게 했지? 이게 8 아니냐고. 이렇게 8 아니에요? S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? 난 왜 이렇게 하지? 여러분들 다 이렇게 S로 시작해요? 난 왜 반대로 하죠? 창의적이구만. 저게 맞다고? 그런 게 어딨어. 8이면 8이면 되지. 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시죠? 나의 순서를? 아라비아 숫자 누가 정했어? 나와. 제가 사실 한 살 때 숫자를 한글을 독학을 해서 그래서 좀 그런가 보네. 제가 배운 사람이 없고요. 제가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. 9도 좀 이상하다고? 9 왜? 9 이상해? 9 이상해? 틀린 게 어딨어. 분명 되지 무슨. 7도 이상하다고? 7. 이렇게 칠해도 되고 좀 엄근진하게 칠하고 싶다는 7. 그러면은 나처럼 8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적다 이 얘기야? 어? 보통 다 S로 한다 이거야? 아, 충격이네. 36살 먹고 충격 먹었어. 난 다른 사람들이 팔을 어떻게 쓰는지 뭐 관심도 없었거든. 내가 소수라니 정말 충격적이구만. 내가 맞는 거야. 다른 사람이 틀린 거. 왜? 다수가 맞는 게 맞는 걸까요? 나는 나인데 내 팔은 맞다. 나한테는 그게 맞는 것이야.